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한일 사류를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사류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튀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 러시아 쪽에서 자꾸 또 뭔가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네, 뭐 러시아가 사실은 딱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끝내긴 끝내야 되는데 네. 본인의 자존심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얘기는 못하겠고 명분이 없다. 네, 주변에서 뭔가를 이렇게 제재를 하고 중재도 해줘야 되니까 네. 뭐 야 진짜 이것까지 할 거야 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정말 널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쵸. 뭐 근데 이게 또 장기화 우려된 것들이 꾸준하게 나오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안정화 되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걸 반복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뿐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 쪽에서도 사실은 이 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 서부가 지금 가뭄이에요, 계속. 심지어 이제 수확량이 10년 만에 최저량이랍니다. 근데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료 가격이나 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뭐 사실은 이제 사료 관련주들이 아, 이제 끝났겠구나 하는 게 조금 일반적이긴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조금 같이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3월에가 역대 최고치였어요. 한 159.7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 6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13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는 아마 러시아가 전쟁에 대한 중재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걸 조금 고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같이 죽자라고 해야 사실은 옆에서 더 세게 중재를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에서 터키가 중재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조용히 하고 있다가 다시 조금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서 이게 해소가 될 때까지는 아마 곡물 관련 가격들은 조금 널뛰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앞에서 또 미국 서부 얘기했고요. 이제 다만 기존에 반응대로 주가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지금 본다라고 하면 거의 만 원 선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식량 가격이 제일 피크를 칠 때. 근데 이게 이제 조정이 돼서 조금 많이 빠졌었는데 다시 만 원을 바라보고 접근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죠. 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회는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뉴스를 굉장히 팔로우를 굉장히 잘 그쵸. 하셔야 되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그래도 치고 빠지고를 하시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뉴스 플로우를 잘 체크하시고 저는 차라리 오늘 6개 쪽도 반응을 조금 했거든요. 6개 쪽 같은 경우가 차라리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 6개 쪽도 판가를 많이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6개 쪽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차라리 사료 쪽에서 한번 슈팅이 일어나고 나면은 저는 차라리 6개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 안에서도 빠른 순환매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